정리를 끝냈습니다. 그죠? 그다음 좀 하나만 더 보세요. 요 외상 매출금 이제 핵심은 우리가 대손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걸 잠깐 보세요. 외상 매출금 하는 거는 외상으로 팔았다가 대금을 회수하고 하죠. 그죠? 요거는 딴게 아니고 외상 매출하고 대금 회수다. 그죠? 외상으로 팔고, 그죠? 그 대금을 회수하는 거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이 외상 거래가 무수히 많겠죠. 그죠? 여러 뭐 수백 건 수천 건 있을 겁니다. 그죠? 외상으로 팔고 또 대금 회수하고 팔고 회수하고 이게 쭉 거래가 있는데 1년 동안에 전체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는 거 그죠? 외상 매출금이 예를 들어서 400원이다. 그죠?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1년 동안 이 대금을 내가 회수했다. 대금을 회수한 게 만약에 300원 있다면은 그럼 기말 현재 외상값 못 받은 거 얼마죠? 100원 못 받았죠. 그죠? 400원어치 팔고 300원 받았으면 100원 아직 남아있잖아.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작년에 못 받은 게 있었다. 그죠? 작년에서 넘어왔던 2월 된 거, 요 외상값이 만약에 100원 있었다. 요거 100원 있다면 요거 얼마일까요? 200원. 그렇죠? 100원 넘어왔는데다가 외상 400원 팔아서 500원 중에서 300원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200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 두개 합계와 요거 두개 합계는 항상 같겠죠? 그렇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이런 거세개 내주고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세개 내주고 요거 구하세요. 요거 하고 요거 구해요. 요런 게 문제를 만듭니다. 요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예. 일단은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보세요. 외상 매출금 계정 요 T 계정 하나. 예. 교재는 124쪽.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124쪽에 그 아래 보면은 까만 데 있잖아. 그죠? 거기에 바로 T 계정 나와 있죠. 그겁니다. 예. 그리고 외상 매출금 우리 뭐라 했죠? 매출 채권 같다 그죠? 요 매출 채권 계정의 차변은 증가, 대변은 감소잖아 그죠? 그럼 기초에 넘어왔던 게 100원 있었고, 요거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는 거 매출 앞에 외상을 생략했습니다. 팔았는 거 400원, 그중에 대금 받았는 거 300원 받았다. 남아있는 기말 잔액은 200원 되겠죠. 이 차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된다. 항상. 그죠? 항상 같다. 우리는 요 T 계정, 요거, 요래 이해도 되지만은 앞으로 요 계정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요 T 계정, 요거 매출 채권, 기초, 기말, 매출 회수 합계가 같다. 그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그럼 작년에 넘어왔던 거 100원에다가 외상으로 팔았는 거 400원 받을 돈 500원입니다. 그죠? 그 중에 돈 받았는 거 아직 못 받았는 거 그죠? 회수와 미회수.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 때는 돈떼 있는 거 있잖아. 대손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손. 받았는 거떼 있는 거못 받았는 거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 대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건 없죠. 요 사이에. 기말과 회수 사이에 요 대손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요거는 나중에 내가 우리 심화 과정에 가면 해드릴 겁니다. 일단 그냥 한번 들어 놓으시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항상 같아진다. 그죠? 그러면은 요 매출 채권 계정을 알았으면은 요거 반대가 요거잖아. 그죠? 매입 채무도 같이 뭐 하나 만들어버리지 뭐. 그죠? 요거는 매입 채무는 부채 계정이다. 그죠? 외상 매입금이니까 부채죠. 부채는 반대로 갚아야 되니까 대변에 뭐가 되겠죠? 기초. 여기 100원 외상값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00원 있었다. 그죠? 금년에 또 외상으로 사왔다. 400원. 그럼 갚을 돈이 500원이죠. 500원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중에 갚은 돈, 지급한 돈이 만약에 300원 있다면은 기말 현재, 오늘 현재 외상값 200원 남아 있다. 그죠? 결과는 또 같아진다. 그죠? 요 T 계정 요렇게. 요거는 반대다. 부채가
그죠? 니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에 갔죠. 그죠? 기초, 기말, 직업, 매입. 알았죠? 요거 시작.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요거는 기초, 기말, 직업, 매입. 요런 T계죠. 알겠죠? 일단은 요거 하나 메모 하나 하시고. 자, 외상거래가 끝났습니다. 이거 요거 끝났다. 그죠? 뭐 제일 요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그죠? 요건데 요게 끝났습니다. 한 다음에 요거 알겠죠? 알았죠? 우리가 지금 제가 요거 하고 있잖아. 그죠? 현금, 예금, 주식했다. 그죠?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 전체의 50% 이상. 점수를 말하면 50 이상 나오죠. 그죠? 예, 50 이상. 여기까지가. 예. 아직까지 우리가 17회까지 시험이 있었는데 20문제 이하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항상 20문제 이상 나와요. 20문제, 21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현금 요거 알아봤고, 예금 요거 알아봤고, 그죠? 주식 지난 시간에 했고, 외상 부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외상. 외상 부분에서는 요거, 외상 매출금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예, 그 이제 회계 공부는 딱딱 끊기잖아. 그죠? 현금하고 예금 관계 없잖아. 그죠?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죠? 그럼 주식 따로. 이거하고 이거 관계 없지. 이것도 관계 없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잖아. 회계 원리가. 공부하기가. 이게 연결된다면 어렵지만은 딱딱 끊기잖아. 그죠? 그 나는 하다 보면은 아, 외상 부분이 좀 어렵더라. 한번 더요 부분만 다시 또 복습하고. 그죠? 뭐 주식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또는 상품 이렇게 파트가 딱딱 끊친다 하는 거 알고. 예. 그냥 하나하나 외상 부분은 대손관계, 그죠?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알았죠? 엄이다. 그죠? 알겠죠? 자, 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도 그 나와 있죠? 124쪽에 바드럼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 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이 엄은 이런 겁니다. 뭐, 엄은 뭐다 아시죠? 그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다. 그죠? 예, 물건을 팔고, 그죠? 대금은 약속음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국내 거래에서는 거의 약속음만 생깁니다. 환음은 이제 주로 무역거래에서 나오죠. 약속음이다. 보면 약속음. 그 A라는 사람은 B한테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약속어. 그죠? 이때 A 입장에서 A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팔았다. 그죠? 어음을 받았다. 뭐라 하죠? 받을 어음. 그렇죠? 이렇게. 여기 A 본게. 알겠죠? 받을 어음이다. 그럼 B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반대.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B는 A가 B한테 상품을 팔았죠. B는 매입했죠. 그죠? 차변에 뭐 되죠? 상품. 이 사람은 반대로 음을 발행했죠. 대변에 직업음. 직업음은 부채잖아. 그죠? 이렇게 분개하면 됩니다. 이걸 분개해서 장부 기재하면 되죠. 그죠? 상품 이렇게. 그럼 A는 이제 받으름 음이다. 그죠? 음 받아서만 받으름 상품 팔았다. 그죠? 팔고 대금을 음을 받았다. 예. 자, 요 대금을 받으면은 뭐가 되죠? 받으면은 대변에 받으름 차변에 뭐 되죠? 현금 되겠죠? 그럼 요 이제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죠? 요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이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즉 감소하는 경우가 언제 있겠죠? 첫째, 대금을 회수하거나, 그죠? 만기가 되어서 대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배서양도, 배서양도랍니다. 배, 예. 이 배자는 D배자를 씁니다. 이렇게 배서 여기 이제 뒤에 D 뒷면에 예? 예, 거기다가 말하면 날짜 이름
그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써서 넘겨준다. 이겁니다. 배서 양도. 세 번째는, 할인. 을 우리가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하다. 그죠? 요걸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좀 받아, 먼저 돈을 받는 거 할인이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깡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깡 한다 이러잖아. 그죠? 그게 할인. 대금이 필요해서 우리가 돈을 미리 좀 땡겨 받는 거 할인. 예. 그다음 또 어음이 부도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음 부도. 예. 이런 경우에는 받을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경우다. 그죠? 예. 이런 경우가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네 가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거나 남한테 배수 양도했거나 어음을 할인하거나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가 요 우리가 이제 A라고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가 B로부터 어음을 하나 받았다. 그죠? 3개월짜리 어음을 하나 받았다. 받았는데 1개월 후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행에 가져갔죠. 그럼 가져가서 요 어음을 내가 은행에 주고 어음을 은행에 넘겨주고 돈을 조금 땡겨 받았다. 그죠? 예. 받았으면 은행에서는 이자 빼고 주겠죠. 한 달 후에 갔으니까 몇 개월 뒤 이자 빼겠죠? 내가 3개월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은행에 가서 요 어음을 주고 돈을 미리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이자 몇 개월씩 줘야 되죠? 예? 2개월씩 줘야죠. 그죠? 두 달치. 그죠? 요거. 두 달치 이자 주고 받으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요 두 달치 이자를 주고 받으면 되는데 요것만 계산하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를 만들 때 반드시 뭘 만들어내면은 이자부 어음이라 이랍니다. 보통 이자 어음에는 이자가 안 붙죠. 그죠? 무이자라 하는데 우리 시험에 문제를 만들 때는 요것도 이자 계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이자부 어음이다. 이렇게 해서. 요 3개월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 그죠? 이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자부 어음. 그럼 3개월치 이자는 더하고 요 두 달 이자는 줘야 되죠? 빼고. 그죠? 예. 그러면은 3개월 이자 더 해가지고 두 달치 빼고 나면 내가 받을 돈 얼마고 이거 물어보죠. 그죠? 이 문제가 요겁니다. 요 실제 받는 돈 얼마고. 그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얼마고 이 말이죠. 실수금 얼마냐. 3개월 이자는 더하고 두 달치 빼면 된다. 그죠? 요거는 더하고 이거 뺀다. 알았죠? 예. 그럼 이자 계산은 아까 저기 말씀드리죠. 그죠? 요거. 액면에다가 이율에다가 12분의 월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제 우리 문제 하나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143쪽을 한번 보세요. 예, 143쪽에 아래 9번 문제 보세요. 143쪽에 9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뭐를 묻는지 알겠죠. 그죠? 내가 어음을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1개월 보유하고 나서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이때 우리가 받은 돈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그죠? 내가 어음을 하나 받았는데 요 어음은 3개월짜리 어음이다. 그죠?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고 이걸 내가 한 달 후에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그럼 은행에 이자는 몇 개월 줘야 되죠? 두 달치 줘야 되죠? 예. 요거는 이자 받아야 되고, 요거는 이자 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요게 더하고 빼면은 내가 받을 돈 얼마고 요거 물어보잖아. 그죠? 실수금. 예. 자, 보세요. 예. 3개월치 이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예. 자, 액면이 얼마짜리죠? 예? 200만원. 예. 200만원. 요 이자율이 몇 프로죠? 어음의 이자는 몇 프로? 예, 10%다. 그죠? 0.1. 알겠죠? 요거는 0.1. 3개월 그랬잖아. 그죠? 이자가 1년에 10%인데 3개월이니까 어떻게 하죠? 곱하기 12분의 3.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산다. 그죠? 예. 액면에다가 10% 3개월 12분의 3. 알겠죠? 예.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오죠? 얼마죠? 5만원. 그죠? 5만원. 자, 보세요. 그럼 3개월 이자 5만원 나왔다. 그죠? 그럼 내가 만기에 받을 돈은 원금 200만원에다가 이자 5만원 하면 모두 얼마 받아야 되죠? 205만원 받아야 되겠죠? 네, 만기에 받을 돈. 200만원, 원금은 200만원이고 3개월 이자 계산하니까 5만원 나왔다. 그죠? 205만원 받아야 되죠? 그 205만원 중에서 두 달치 빼고 받아야 되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요 두 달치 계산합니다. 두 달분 이자, 원금 얼마? 예? 그렇죠. 205만원. 만기에 받을 돈이 200만원 아니고 205만원입니다. 그죠? 그 205만원에서 여기다가 이자율 몇 프로? 은행 이자는 12%죠. 0.12. 은행에는 몇 개월이죠? 두 달치죠. 12분의 2. 이렇게. 그냥 계산. 예. 얼마? 4만 1000원. 예. 저, 그러면은 만기에 받을 돈은 205만원 중에서, 그죠? 은행에 4만 1000원 이자 주고, 요 돈 줘야 되잖아. 그죠? 요거 주고 받으면은 요거는 빼야 되겠죠? 여기서는 요걸 이자를 받아야 될 돈은 더하고, 은행에는 줄 돈은 뺀다, 그죠? 빼고 나면은 내가 실제 내 주머니 들어오는 돈, 실수금 얼마죠? 209만원. 200, 아니죠. 209,000원이죠. 그렇죠. 209,000원이다. 실제 받는 돈, 요거. 아시겠죠? 여기 실수금이라 합니다. 계산. 자, 액면 200만원에다가 10% 3개월 5만원. 요 205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205만원 중에서 은행 이자 12% 두 달치 4만 1000원. 그 205만원 요거 빼고 받아야 되니까 200만 9000원. 그죠? 실제 받는 돈. 이걸 우리는 이자다. 5만원 이자 받았죠. 그죠? 이자인데, 이것도 이자죠. 이자인데, 이걸 특히 우리가 할인료라 이래 표현합니다. 그 할인료와 이자는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예, 같다. 자, 여기서 이제 실수금을 알았다. 그죠? 자, 보세요. 조금 한 번 더 나아가게 보세요. 두 번째,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할인 받았죠. 그럼 은행에다가 우리가 넘겨줬습니다. 그죠? 돈을 먼저 받았죠. 이걸 우리가 장부에 기장할 때는 은행에다가 파란 걸로 봐버립니다. 파란 거. 처분 손익. 이때 은행에다가 이 엄을 넘겨주고, 즉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런 물어본다. 그죠? 예, 처분 손익. 자, 보세요. 내가 은행에 준 이자가 얼마 줬죠? 얼마 줬죠? 은행에? 요거 줬잖아. 그죠? 4만 1000원 줬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4만 1000원 은행에 줬는데 요 두 달치 이자가 4만 1000원이죠. 만약에 내가 은행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요걸 두 달치 이자, 우리 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200만원 곱하기 0.1 곱하기 12분의 2, 두 달치니까. 여기 지금 두 달분이잖아. 그죠? 두 달분 계산하면 얼마죠? 예? 네? 두 달치 계산하면. 딱 안 들리죠? 12분의 2 아마 6, 3원 18, 33,333원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거 비교하면 됩니다. 은행의 준이자가 4만 1000원이고, 그죠? 우리 액면 금액으로 계산해 여기 나왔다. 그죠? 요거 차이, 원래는 이만큼 주면 될 걸 은행에다가 넘겼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서 이만큼 많이 줬네. 요거 차이가 얼마죠? 빼보세요. 얼마? 7,667원. 많이 줬죠? 손실. 처분 손실을 합니다. 알겠죠? 요, 우리가 처분 손실, 요거 차익을 처분 손실을 하고, 요거 차익 계산하면 됩니다. 차익 계산. 예. 자, 하나 더 보세요. 이거 뭐냐 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이 전체 거래에서, 알겠죠? 할인 거래 전체에서 발생한 손익이 얼마고,
이 거래에서 우리가 이자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손실도 생겼는데, 그 결과, 단기 전체 손익이 얼마고 물어봅니다. 보세요. 액면이 얼마짜리죠? 200만 원이죠? 받은 돈 얼마죠? 200만? 9천 원 받았죠? 액면보다 얼마 더 받았죠? 9천 원. 요것만큼을 이익으로 봅니다. 9천 원. 요게 단기 이익. 이렇게. 예. 그 액면 금액보다 적게 받았으면 그 차이만큼 뭐 되죠? 손실. 예. 그럼 다시 실수금은 요래 계산하고, 그죠? 처분 손익은 우리 요 액면 이자하고 은행 이자 비교한 차익, 요게 손실. 액면 금액을 초과한 요 금액, 요 9천이 뭐가 된다? 처분 이익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 실수금 구하는 게 우리 말하면은 회계 원리 수준 문제고, 요런 거는 조금 한 단계 나아가죠, 그죠? 회계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게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죠, 그죠? 요게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구하는 거. 예. 그래서 나왔으니까 같이 알아놓으세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알아보는 거. 예. 실수금, 처분 손익, 단기 손익. 알았죠? 요거. 자.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자, 이번에는 12번. 예, 12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2번. 자, 이것도 할인 관계잖아, 그죠? 할인이 나왔다. 그 만기는 1년짜리다. 그럼 저 보세요. 어음을 내가 하나 받았는데, 요 어음의 만기 1년짜리다. 그죠? 1년, 예. 그 1년짜리, 12개월짜리다. 그런데 6개월 보유하고 나서 할인받았다. 그러면 6개월치 요 할인받았습니다. 그죠? 은행에다가. 그러면은 이자 보험이니까 요 12개월 이자는 더하고, 요 6개월은 빼고, 받을 돈 실수금 얼마고 일단 구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12개월 이자 한번 구해봅시다. 액면이 얼마죠? 100만 원. 이자율은 몇 프로? 10%, 0.1. 1년치니까 1년은 곱하기 1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한다면은 12분의 12 해도 되지만은 뭐안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10만 원. 요거는 1이니까 뭐 계산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그 100만에 대해서 이자가 10만 원 붙는다, 그죠? 이자 10만 원. 그러면은 만기에 받을 돈 얼마죠? 110만 원이죠? 110만 원. 예. 자, 여기서 6개월치 한번 빼고 계산합니다. 자, 보세요. 110만 원에서, 그죠? 우리가 만기에 받을 돈 110만 원이다. 은행 이자는 몇 프로? 그 은행 이자 몇 프로? 12%, 0.12, 몇 개월, 6개월, 12분의 6.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6만 6천 원. 6만 6천 원이죠. 예, 6만 6천 원. 요거 우리 할인율 한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요 110만 원에서 6만 6천 원 빼고 봤잖아, 그죠? 빼니까 내가 실제 받는 돈, 실수금은 얼마 받게 되죠? 110만 원에다가 6만 6천 원 빼면 되겠죠? 110만 원 빼기 요거 얼마죠? 103만 4천 원 됐고, 두 번째, 자, 처분 손익 얼마고, 처분 손익을 물었습니다. 보세요. 자, 처분 손익 계산합니다. 처분 손익. 은행에 준 이자 얼마? 6만 6천 원이죠. 은행에 준 이자 6만 6천 원입니다. 그죠? 요게 몇 달치죠? 6개월분. 자, 우리 요 6개월 분 이자 계산해 보면 됩니다. 시작. 100만 원 곱하기 0.1 곱하기 12분의 6. 요6 들어가죠. 그렇죠. 5만 원이잖아. 그죠? 요게 10분의 6이 되니까 반이니까 5만 원. 그럼 우리 어음에 대한 이자가 5만 원인데 은행에 준게 6만 6천 줬다. 그죠? 얼마 더 줬죠? 1만 6천 원. 손실. 지금 요거 묻고 있잖아. 그죠?
정답 손실 16,000원 답이다 그죠? 자 하나 더 세 번째 마무리합니다. 단기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요 거래 전체에 따른 손익 얼마고 물으면은 액면과 실수금을 비교한다 그죠? 액면과 액면 얼마였죠? 100만원 받은 돈은 134,000원 더 많이 받았죠? 뭐죠? 이익 34,000원 이익 따라서 예. 요 처분 손익이라는 것은 이자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되고 요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액면 차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요 처분 손익은 요 이자와 은행 이자의 차이다 그죠? 요거 차이가 처분 손익이고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액면과 요 실수금의 차이 그죠? 액면은 100만 원이고 실수금은 134만 4천 원 요거 차이다 그죠? 따라서 요게 이익이다 그죠?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요게 액면 할인 급액입니다. 음에 대한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예, 액면에 대한 거 할인 관계는 요렇게 한 두 문제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요걸 반복해서 풀어보면은 충분하죠. 예. 자 막 하는지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 24번 문제 한번 보세요. 24번 좀 뒤로 가봅니다. 24번 찾았죠? 요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4번 고객으로부터 받은 액면 100만원의 이자부 요거는 6개월짜리입니다. 이 이자율은 연 10% 만기일 3개월 전에 할인율 12%로 할인받았다. 수령 현금 수령의 24번 문제 현금 수령액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6개월짜리 어음입니다. 그죠? 어음을 내가 하나 받았는데, 어음을 하나 받았는데, 요 만기가 6개월짜리다. 이걸 3개월 후에 할인받았다. 3개월치. 그죠? 요 6개월치는 이자 받는 이자고, 요거는 줘야 되죠. 그런다면은 내가 받은 돈 얼마고 실수금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6개월짜리 어음이었다. 그죠?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실제 한번 해보시고, 자,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저하고 같이 합시다. 자, 요 6개월 이자 계산합니다. 액면은 100만원. 이자율은 10%. 그죠? 0.1. 이 기간은 6개월. 12분의 6. 5만원. 만기에 받는 거는 액면 100만원에다가 이자 5만원 합쳐서 원리 합계 105만원. 원금과 이자 합계 105만원이다. 그죠? 요 만기에 받을 돈 105만원에서 3개월 이자 빼고 받으면 되겠죠. 3개월, 요 3개월은 은행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은행에 줘야 되니까, 그죠? 이때는 이자가 12%네 0.12, 0.12, 기간은 3개월, 12분의 3, 3개월, 그죠? 그럼 얼마죠? 예, 31,500원. 그렇죠? 예. 그럼 만기에 받을 돈 105만원에다가 은행에 31,500원 주고 나면은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거 실수금이 얼마냐 빼면 되죠. 105만원 마이너스 31,500원 빼고 나니까 얼마죠? 118,500원 실수금 답. 여기 묻는 답이잖아. 그죠? 예. 답은 118,500원이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 방금 했던 거 다시, 자, 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예. 그럼 요, 어음을 우리가 넘겨주고 받은 실수금인데, 이 금액의 처분 손익이 얼마고,
또 하나, 단기 손익이 얼마고, 자, 이름 물어봤다, 그죠? 처분 손익이라는 것은, 그죠? 요, 지금 이자가 3개월치 이자 요거하고, 요 3개월 이자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 3개월은 반이죠? 요거 반 얼마? 2만 5천 원. 요거보다 여기 크네? 손해봤다, 그죠? 얼마? 6,500원. 요게 처분 손익이고,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요 액면보다 얼마가 더 커져? 18,500원 만큼 뭐 생긴다? 이익. 크니까 이익. 이렇게. 세 가지. 예, 끝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대손해계하고, 요거 하고, 그죠? 여기 끝났죠? 예, 다 했습니다. 그, 요런 계정들은 계정의 쓰임만 알면 된다, 그죠? 계정의 쓰임. 지금부터 이제 요거 잠깐 정리하고, 예, 넘어갑니다.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기타 채권 채무, 예, 거기 보면은 132쪽, 예, 132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기타 채권 채무 나와 있죠. 1번 대여금과 차입금이다, 그죠? 대여금 하는 거는 돈 빌려줬다, 그죠? 차입금은 돈 빌려왔다. 물론 기간이 12개월 이내는 단기, 우리 1년 내는 단기죠. 12개월 이상이면 장기라 한다, 알았죠? 예. 그 아래 1번 한번 보세요. 거래처 B사에 현금만 대여하다, 붕괴. 현금이 나갔다, 그죠? 차변의 대여금, 대변의 현금. B사로부터 대여한 10만 원을 회수하면서 이자 천 원을 포함하여 만 천 원을 회수하여서 즉시 예금하다, 그랬죠? 그럼 당좌예금은 만 천 원, 대여금 만 원과 이자 수익 천 원이고, 다음 3번. 현금 2만을 차입하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그리고 4번, 차입금 2만을 상환하면서 이자 2천원 포함하여 수표를 발행했다. 차입금을 갚아줬죠. 차입금 2만원, 이자 비용 2천원, 합계 당좌예금 2만 2천원. 다음 2번, 미수금과 미취급금. 요 미수금 계정은, 요 계정은 상품이 아닌 거. 요거는 반드시 상품입니다. 상품 차이점. 예. 요거는 상품이 아닌 거죠. 그죠? 요거 미수금과 미지급금 계정은 상품이 아닌 계정. 이외에 물건을 사고 돈 안 줬다, 미지급금. 팔고 안 받았다, 미수금이랍니다. 예. 미수금과 미지급금 계정. 그죠? 그 아래 이제 기본 문제는 거기에 붕괴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보시고, 아래 내려갑니다. 미수 수익과 선수 수익 나왔다, 그죠? 집시를 아직 안 받았다, 미수. 먼저 받았으면 뭐죠? 부채. 요거는 네 개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죠?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인데, 앞에 성급이 나오면 뭐라 했죠? 자산. 미수도 자산. 선수가 나오거나 미지급 나오면 부채. 요거는 자산 계정이고, 요거는 부채 계정이다. 알았죠? 요거. 다음 4번. 선급금과 선수금이 나와 있죠?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준 거. 자산. 선수금은 계약금 받았는 거. 부채. 그죠?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다. 다음 뒤로 가서, 예. 5번 선급 비용과 미지급 비용 나와 있죠, 그죠? 선급 비용은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 자산 부채만 구분하세요. 다음 6번 가지급금과 가수금.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은 처리할 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그죠? 가지급금은 자산, 가수금은 부채.
알겠죠? 자산과 부채만 구분하고, 아래 그 기본 문제는 밑에 분괴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7번 미결산. 미결산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금액이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결정, 아직 결산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미결산, 미결산 계정, 자산 계정. 예. 다음 뒤로 가서 136조 8번 예수금 나왔네, 그죠? 예수금은 소득세, 우리 월급 받을 때 소득세 미리 떼죠?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요 예수금은 부채, 세무세 갖다 납부해야 되죠, 그죠? 그때까지 미리 받아난 걸 부채로 봅니다. 예수금은 부채. 예,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자산, 부채 구분만 하시고, 예.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24쪽으로 돌아오세요. 124쪽.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요 수치 채권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전체를 묶어서 요래 표현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요걸 앞으로 뗐죠, 그죠? 대여금 및 수치 채권 요래 표현하고 있다, 그죠? 같은 말이니까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아, 아래 위에 제목이 그죠? 대여금 및 수치 채권이다. 아래 매출 채권은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를 나타내고, 아래 까만데 두 개 있잖아, 그죠? 매출 채권과 매입 채권을 알겠고, 아래 받으렴이 나와 있죠? 그게 오른쪽에 보면은 약속음과 환음이 나와 있는데, 일상 상거래에서는 모두 발행하는 게 약속음입니다. 요 환음이라는 거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받으렴. 받으렴, 그 아래 까만데 보면은 음을 받으면은 받을 권리가 발생했다, 그죠? 그런데 대변에 보세요.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대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대서 양도 넘겨주거나 음을 할인하거나 또는 음이 부도나는 경우다. 특히 여기서 음 할인 관계, 그죠? 할인, 그 할인료 계산하는 거. 할인료가 이자죠. 뒷장. 음 할인. 할인하는 것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음을 만기일이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배서 넘겨주고 이자 등을 차감한 실수금을 받아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이를 음의 할인이라 한다. 알겠죠? 그 실제 받는 것은 액면금액에다가 할인료 빼고 받습니다. 그죠? 할인료가 이자입니다. 이자 계산을 액면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한 것. 그리고 아래 매출 채권의 인식이 나와 있죠. 그 매출 채권의 인식에서 거래 할인, 뭐, 그런 건 간단간단하게 말뜻만 이해하세요. 거래 할인이다, 수량 할인이 나와 있죠. 그런 말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가격이 만약에, 그죠? 풀빵 10개에 1,000원이다. 요게 말하면 이제 소비자 가격이다, 그죠? 10개에 1,000원인데, 내가 10개 1,000원 주고 사면서 100원을 깎았다. 그럼 10개 900원에 사올 수 있잖아. 그죠? 또는 1,000원을 주고 수량을 한 개 더 받아올 수도 있죠. 11개. 그죠? 거래할 때. 이런 걸 수량 할인이다. 이걸 거래 할인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취득 시에 우리가 이미 900원에 샀다, 1,000원에 산 게 요래 인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 회계는 안 합니다. 장부 정리 안 하니까 요런 게 거래 할인이다. 거래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죠.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죠?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주문하고 요 주문한 물건이 우리 회사에 도착했다. 도착하고 나면은 자재과에서 검수를 하겠죠. 물건이 맞나 틀리나 검수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대금을 결제해야 되죠. 그죠? 요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문하다는 거래가 아니죠. 이 자체가. 그죠? 그냥 장부에 기장을 안 하고 물건이 이제 도착했다. 물건이 왔으니까 차변의 상품 돈 안 줬죠. 대변의 외상 매입금 요래 기장을 해서 장부에 표시합니다. 그죠? 예, 물건이 왔으니까 이 이제 검수 과정에서 이상이 없으면 대금 결제하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현금 또는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예금 이렇게 예, 장부 정리가 끝나는데 이 검수 단계에서 만약에 불량품을 발견했다.
물건이 정품이 아니다, 그죠? 이런 불량품을 발견했다면 물건을 돌려보내야죠. 물건 돌려보내는 걸 뭐라 하죠? 환출. 예. 반품인데 우리가 이제 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환출. 같은 말입니다. 반품. 돌려보낸다. 환출이라 합니다. 그럼 만약에 팔았던 물건이 돌아오면 뭐라 할까요? 환입. 환입이라고. 불량품은 돌려보냅니다. 환, 다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환출. 알겠죠? 환출. 예. 물건은 돌려보내지 반품 안 하고 값을 좀 깎는 경우 있죠. 이때 값을 깎으면 애누리라 이랍니다. 애누리. 아, 값을 깎는 건 애누리라 한다. 알았죠? 애누리. 이때는 사고 애누리 했으니까 매입 애누리 되죠. 그죠? 아. 돈 결제를 우리가 하는데 미리 결제한다. 미리. 미리. 예. 정,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 미리 결제함으로써 값을 좀 깎는 거, 요걸 우리는 할인이라 이랍니다. 애누리와 할인은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회계상에서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죠? 불량품일 때 값을 깎는 걸 애누리라 하고 대금을 미리 결제함으로써 값을 깎는 걸 할인이라 이랍니다. 할인. 예. 그런데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환출의 붕괴를 하나, 애누리 붕괴나 할인의 붕괴는 요거 반대 붕괴. 요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상품. 요거 하나 보세요. 요 할인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에서 요 할인 조건을 갖다가 선화증권상에 명시를 하는데 그 명시 방법이 이런 겁니다. 2 슬러시 10, N 50이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무역 거래에서 국제 표준 표기 방법입니다. 이게 선화증권에 들어가는 건데, 요렇게 이제 대금 결제 조건을 명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건이 도착하면은 대금 결제는 5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이걸 좀 10일 내에 결제해주면은 2%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다시. 대금은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 5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내에 미리 주면은 10일 내에 준다면은 2% 할인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할인 조건. 그럼 요 이거는 이해되죠? 그죠? 예,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5월 1일 날 물건을 팔았다.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100만 원치 팔았다. 외상으로 샀다고 합시다. 매입. 외상 매입이 100만 원이다. 그죠? 100만 원인데 5월 1일 날 외상으로 사 왔는 게 1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물건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3일 날 물건이 도착했는데 이 중에 불량품이 있어서 환출 반품했답니다. 그중 30만 원은 반품했다. 환출시키고 30만원. 예. 5월 9일날 대금을 이제 지급합니다. 결제를 하는데 그럼 대금 결제액이 얼마일까요? 이런 조건으로 취득했다. 예. 다시 5월 1일날 100만원치 내가 외상으로 사왔는데 그 중에 불량품이 있어서 3일날 30만원 반품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언제 결제했죠? 9일날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결제해야 될 금액이 얼마일까요? 요런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응? 말 뜻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100만원씩 사왔다가 30만원씩 돌려보냈습니다. 그죠? 그걸 5월 9일날 결제한다면 대금 얼마를 결제해야 되죠? 그럼 결제는 결국 70만원 해야 되잖아. 그죠? 70만원을 해야 되는데 요게 10일이 안 되잖아. 그죠? 10일 내에 결제하니까 몇 프로 할인받죠? 2% 할인받아야 되잖아. 요게 2% 얼마? 2%가 14,000원 할인받아야죠. 10일 내에 결제하니까 2% 깎아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결제할 금액이 얼마? 686,000원 정답. 이해됩니까? 알겠죠?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돌려보냈으니까 70만 원 갚아주면 되잖아, 그죠? 70만 원 결제해야 되는데, 이게 10일 내에 결제하니까 몇 프로 깎아주죠? 2%. 그 70만 원의 2%가 14,000원이잖아요. 이거 깎고 얼마 주면 되죠? 68만 6천 원. 우리 시험 문제, 요거. 요게 나왔었죠. 알겠죠? 요거. 그럼 요 조건에 대한 말 뜻만 이해하면 된다, 그죠? 50일 내에 갚아준다, 갚아줘야 되는데, 10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면은 2% 할인받는다. 요 조건, 예. 자, 거기 보면은 127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127쪽에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첫 줄에. 그 예를 하나 들어놨죠? 2 슬러시 10 N 30이다, 그죠? 요거는 30일 내에 지급 조건. 만약 10일 내에 지급한다면 2% 할인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예, 알았다. 예. 끝났고, 아래. 매출 채권의 손상. 손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손. 그죠? 대손. 우리가 이제 거래처에다가 대손을 추산합니다. 그죠? 얼마 대손이 되리라 이 대손을 예상하죠. 그죠? 그 예상액을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 금액을 안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면 이제 거래처를 우리가 조회해 봐야 되죠. 그죠? A라는 거래처, B라는 거래처, 이런 여러 거래처를 갖다가 여러 가지, 그죠? 어떠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이 거래처가 지금 현재 자금난이 좀 어렵거나 또는 뭐 이 회사는 아주 재무가 탄탄하다, 그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대손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럼 대손을 예상하는 경우는 결국은 뭐냐? 그 회사가 지금 자금난이 좀 어렵더라, 그죠? 이걸 우리는 재무적 어려움에 있다, 이래 표현합니다. 돈이 조금 잘 안 돌아간다, 그죠? 재무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대손을 예상합니다, 그죠? 재무적 어려움, 그 아래 보세요. 출건한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 하는 말이 보이죠? 그게 뭐냐? 재무적 어려움입니다. 1번,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직업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좀 늦어진다, 그죠? 3번도 재무적 어려움. 4번, 또 재무 구조, 구조 조정.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재무적 어려움이구나. 넘기세요. 128쪽에 그 가운데 좀 보세요. 뭐 다 그 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 보시고 가운데 보면은 손상 금액의 추정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 금액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대손 금액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요 추정은 거래처별로 A 거래처에는 요거는 2% P 거래처에는 1%, C 거래처에는 5%, D에는 10%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예상액을 추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묶어서 총뚝해서 전체 뭐 3%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즉 말해서 개별적으로 추산하거나 전체를 집합적으로 할 수 있다. 또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상 우리가 평균, 그죠? 연간 보니까 우리 회사는 한 대손이 한 10%쯤 되더라. 그죠? 예. 우리 회사의 경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답니다. 경험. 알겠죠? 예. 경험상. 알았죠? 그런 말이 쭉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 되고. 다음, 이번에 129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3번. 손상 차손의 회계 처리가 나와 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매출 채권의 손상 차손의 회계 처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뭐죠? 직접 차감법, 또 하나가 뭐죠? 충당금 설정법이 있다.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직접 차감법, 또 하나는 충당금 설정법. 충당금이라는 것은 대손 충당금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어느 법이죠? 어느 거? 우리 방금 했던 게 어느 거? 충당금 설정법 했잖아, 그죠? 요 충당금 설정법을 했습니다. 요거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 요거는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알겠죠? 요거는 충당금을 설정 안 합니다. 그냥 대손이 발생하면 직접 빼버리죠, 그죠? 요거는 충당금을 미리 설정하는 방법. 그런데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요것만 나옵니다. 요거는 실무상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인데 거의 잘 안 씁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 했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둘 다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되 실무에서는 쓰일지 몰라도 시험에서는 요것만 나옵니다. 우리가 했던 거 무슨 법? 충당금 설정법. 아시겠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 방법은 두 개 있구나. 넘기세요. 넘어가서 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131쪽 1번 우리 했던 거 복습입니다. 1번 12월 30일 현재 거래처에 대한 손상 검토를 한 결과 직업 능력이 약화되어서 외상 매출금 100만에 대하여 2% 손상 차손으로 인식한다. 대손을 예상한답니다. 그럼 100만원의 2%는 얼마죠? 2만원. 2만원이죠. 아래 1번 보세요. 충당금이 5천을 있는 경우다. 2만원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5천을 있다. 그럼 얼마 해주면 되죠? 15,000원. 그렇죠? 그 붕괴 아래 해놨잖아. 그죠? 대손 상각비 15,000원. 대변은 뭐가 되죠? 대손 충당금 15,000원. 또 하나 2번의 경우는 2만원을 예상하는데 장부에 충당금이 3만 있더라. 더 많이 있죠. 그럼 만원 빼야 되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만원. 다음 내려가서 외상 매출금 2만원이 동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되다 그랬네요. 그죠? 회수불능됐다. 대손이 발생했다. 대변에 뭐 되죠? 매출 채권. 됐죠? 매출 채권이고 기업 충당금이 5천원 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5천원 나머지 뭐죠? 대손 상각비. 그죠? 3만 있으면 충분히 있죠? 대손 충당금 2만원 이렇게. 마무리 3번. 1번 차례대로 합니다. 그 연속된 거래입니다. 1번 매출 채권 600만원인데 이 중에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600만원의 2%는 얼마죠? 12만원. 차변에 대손 상각비 12만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12만원. 2번 2003년 8월에 매출 채권 15만원이 대손으로 확정됐다.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15만원. 그럼 대변에 뭐가 되죠? 매출 채권 15만원 대손 됐잖아. 그죠? 그런데 장부에 지금 충당이 얼마 있죠? 10만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충당금 12만원. 또 대손 상각비 3만원. 예, 잘하시네. 근데 장부에 충당이 없어져 버렸죠. 제로 없다. 그죠? 12만원 생겼다가 요거 다 써버렸잖아. 그죠? 제로. 3번 보세요. 2003년 12월 30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이 300만원 있는데 그 중에 2%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300만원의 2%는 얼마죠? 6만원. 분기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상각비 6만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6만원. 충당금을 새로 또 설정했다. 그죠? 6만원. 그리고 4번을 보세요. 4번에 보니까, 2002년도. 2년 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5만 원이 회수되다 그랬네. 그죠? 돈이 들어왔다. 현금 5만 원 들어왔다. 그 정기 이전에 들어왔는 거 뭐라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 자, 장부에 지금 충당이 얼마 있죠? 예? 11만 원 있지. 그죠? 6만 원에다가 또 5만 원 들어왔잖아. 그죠? 11만 원 있는 상태다. 그렇죠? 이제 5번 붕괴 마지막 붕괴 보세요. 5번
매출 채권 900만 원인데 그 중에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900만 원의 2%는 얼마죠? 18만 원. 18만 원을 대손 예상하는데 장부에 얼마 있죠? 11만 원. 얼마 더 해주면 되죠? 7만 원. 그렇죠. 대손 상각비 7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7만 원. 다 있죠. 그죠? 이렇게. 아, 대손에게. 예. 자, 이제 뒤로 넘기세요.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은 132번부터 2페이지부터는 방금 봤던 거니까 쭉 넘겨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예, 136쪽에 보면은 매출 채권의 양도, 이거는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137쪽에 장기성 채권 채무의 평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요건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보세요. 요거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장기성이라는 거는 1년이 넘는 거죠. 그죠? 1년 이상 장기를 하는데, 내가 5년 후에 받을 돈이 만약에 500원이다. 5년 후에 받을 돈이 500원이면은 이때 이걸 오늘 받으면 얼마고, 그죠? 이걸 우리는 현재 가치라 이랍니다. 현재 가치. 예. 5년 후에 받을 돈이 500원인데 이걸 오늘 받으면은, 오늘 받으면은 이 5년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이자 부분을 뺀 금액이잖아. 그죠? 예. 이 얼마고, 이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 보세요. 내가 조건이 매년 100원씩 받기로 했다. 매년 100원씩 5년간. 매년 100원씩 5년간 받는 조건. 매년 100원씩입니다. 1년도, 2년, 3년, 4년, 5년. 매년 100원씩 받을 돈을 오늘 요거 몽땅 받으면 얼마고. 자, 이것도 500원이고 이것도 500원이죠. 그죠? 그런데 다르죠. 그죠? 이 500원과 이 500원은 다르다, 그죠? 요거는 매년 받는 거, 이거는 목돈 5년 후에 받을 돈이잖아. 그죠? 이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자율이 주어집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중 이자율이 만약에 10%다면은 기간 5년과 10%, 알겠죠? 요 기간 5년과 10%에 따르는 요게 대한 우리 현재 가치, 여기 현가를 하는 건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계수하는 게 있죠. 그죠? 현재 가치 계수. 요 계수가 주어집니다. 잠깐 우리 교장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619. 교재는 그 저 뒤로 한가 보세요. 619페이지. 619쪽을 한번 보세요. 예, 619쪽. 거기에 뭐가 있죠? 현가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표입니다. 거기에 지금 세로줄은 기간이고 가로줄은 퍼센트죠. 그럼 5년과 10%가 마주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5년과 10%가 마주치는 거 얼마죠? 0.62. 6209이 나와 있죠. 그죠? 막 기니까 두 자리까지만 할게. 0.6209인데 생략하고 0.6이다. 요 0.62가 무슨 소리냐? 1원, 돈 1원입니다. 1원. 5년 후에 받을 1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0.62원이다 이겁니다. 5년 후에 받을 1원을 이자율 10%로 환산했을 때 오늘의 가치가 얼마냐? 0.62. 요걸 뭐라느냐? 현가 계수라 이랍니다. 1원이 0.6이라면은 500원이라면 얼마가 되죠? 310원. 아, 요게 현재 가치가 310원이다. 그럽니다. 알겠죠? 네, 310원. 요걸 우리는 현가 계수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현가 계수. 다시 시작. 현가 계수. 이런 걸 문제 만들 때는 반드시 여기 주어집니다.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보면 그래도 찾을 수 있으면 되죠. 그죠? 현가 계수를 하고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5년과 이것도 만약에 이자율이 10% 가정합니다. 예, 같이 한번 봅시다. 10%다. 그죠? 이때 요 표를 보는 것도 현가표인데 이 현가표는 앞에 뭐가 붙느냐? 연금 가는 말이 붙습니다. 연금. 매년 100원씩 받죠. 그죠?
매년 받는 돈이 100원이기 때문에 연금이라 이라 봅니다. 연금, 현가계수. 요거는 5년 후에 500원일 때는 그냥 현가계수라 하고 매년 100원씩 받습니다. 연금, 현가계수. 그거는 페이지 뒷장 620페이지. 그 620에 보면은 연금 현가표가 나와죠. 그죠? 연금 현가표입니다. 그죠? 620. 예, 거기도 마찬가지. 5와 10%를 한번 찾아보세요. 5와 10% 얼마죠? 3.79. 요 3.79가 뭐를 나타내느냐? 잠깐 보세요. 요거는 돈 1원입니다. 1원. 1원을 매년 받을 1원씩, 알겠죠? 매년 1원씩 5년 받으면 5원이잖아, 그죠? 5원인데, 오늘 몽땅 받으면 3원 79전. 가치가 같다, 이래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100원에다가 3.79를 곱하면 되잖아, 그죠? 100원이니까. 얼마죠? 379원. 그렇죠? 현재 가치는 379원이다. 이걸 우리는 현재 가치라 이랍니다. 오늘 가치 칸을 우리는 다른 말로 현재 가치. 알았죠? 오늘의 가치를 우리가 현재 가치. 이런 걸 이제 명목상 가치다. 오늘의 가치를 현재 가치라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두 개 나왔다. 그죠? 하나는 무슨 계수 시작? 현가 계수. 요거 뭐죠? 연금 현가 계수 나왔죠? 요거 할 건지, 요거 할 건지는 요거는 한 개. 요거는 매년 받는 거. 요거는 매년. 매년 또는 매월 받는 거는 연금현가계수. 목돈, 몇 년 후에 받을 목돈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요거는 현가계수. 알겠죠? 이 표가, 이런 표를 우리는 현가표다, 연금현가표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적금표를 만듭니다. 이 표를 가지고. 내가 만약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내가 매월 10만원씩,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든다면은, 요걸 복리로 계산하면은, 3년 후에 받을 돈이 얼마냐, 이자 합해서, 요런 계산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만약에 내가 3년 후에 목돈,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매월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전부 다 이 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 예. 우리가 계산 문제는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걸 갖다 은행에 가면 적금표가 있잖아, 그죠? 그 표를 이걸 가지고 만듭니다. 이게 예. 그래 문제가 나오면 주어집니다. 자, 이걸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 뒷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138쪽 이제 돌아옵니다. 현가표는 봤죠, 그죠? 우리 교재 다시 돌아와서 138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1번. 원가 300만 원의 상품을. 그죠? 원가 300만 원의 상품을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5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3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으면 오늘 돈 받았으면 이익 얼마 생겼죠? 200만 원.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 그 아래 조건을 한번 보세요. 1번, 대금은 5년 후에 받기로 했다. 5년 후에. 그죠? 내가 500만 원에 팔았지만, 이거 돈 오늘 받은 게 아니고, 5년 후에 받기로 했다. 5년 후에. 그죠? 그럼 5년 후에 받으면은 그 가치가 얼마냐? 그게 바로 뭐죠? 현재 가치. 그죠? 예, 따라서, 거기 나왔잖아. 그죠? 이자율 10%와 5년, 이 마주치는 현재 가치 계수는 얼마 나왔죠? 0.6이다. 그죠? 그래서 요게 0.6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에 0.61을 하면 얼마가 되죠? 310만 원이죠. 요게 현재 가치. 알겠죠? 예, 요게 현재 가치다. 그러면은 우리는 300만 원을 500만 원에 팔았는 게 아니고 얼마에 팔은 거죠? 310만 원에 팔았잖아. 그죠? 이익이 얼마? 10만원. 밥. 이렇게. 이익은 10만원이다. 알겠죠? 예. 아래 두 번째도 보세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죠? 원가 300만원의 상품을 500만원에 팔았다. 500만원에 팔았는데, 이 두 번째는 보니까 결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매년 말에 500만 원씩 5년간 받기로 했다. 그죠? 요 조건은
매년 말에 100만 원씩 5년간 매년 받는 거는 뭐라 했죠? 연금 평가 개수. 그거 주어졌죠? 얼마? 3.79. 이렇게. 그럼 100만 원에 3.79는 얼마죠? 379만 원이죠. 그럼 원가 300만 원짜리를 379만 원에 팔았다? 이때는 이익이 얼마? 79만 원. 그죠? 79만 원이죠. 이렇게 우리가 장부상에 일이 나타나, 현재 가치를 나타냅니다. 일이 나타나게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고 나서 5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걸 5년 후에 받기로 했는데 장부에다가 받을 돈 500만 원 적으면 안 되죠? 장부에 적을 때 얼마 적어야 된다? 310만 원 적어야 됩니다. 자, 하나 문제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합니다. 저 뒤에 교재 619페이지와 620페이지를 참고로 봅니다. 현가표와 현가, 연금현가표를 보고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원가 200만 원의 상품을 이걸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300만 원에 팔고 대금 그 결제 대금은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이때 이자율이 몇 프로냐? 6%랍니다. 했다면은 이 상품을 팔고 우리 장부에 인식할 매출 이익은 얼마가 계상되느냐? 알겠죠? 예. 매출 손익이 얼마냐? 뭐, 혹시 손실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예. 두개 해볼게요. 이번에는 원가 300만 원의 상품을 700만 원에 팔았다. 매출하고, 오늘, 계약금 2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받기로 했다. 이때 연 이자율은 4%로 본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상품을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요두 문제 요런 게 이제 우리 현가표와 연금 현가표를 보고 낼수 있는 응용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세번 나왔습니다. 원가 200만 원의 상품을 300만 원에 팔고 3년 후에 이자율 6%로 받기로 했다면 손익이 얼마냐? 요거는 300만 원짜리 7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내가 2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이자율 4%